좀 고등학교 1학년에 한 전교 70등으로 제가 입학을 했어요. 고 이때 전교 4등까지 올라갔어요. 갑자기? 누구랑도 일부러 얘기를 안 해. 그러면 이제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혼잣말이 많아지거든요. 나랑 대화하고 맞아. 공부를 하면서 거의 씻지도 않고 공부를 했죠. 씻지 않으니까 피부병이 생기더라고요. 나는 과거에 더러웠다. 아, 그건 아니죠. 현재 대한민국 수능 인강 분석 1인자 수능 미슐랭님을 불러오겠습니다.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현재 실례지만 나이 공개가 가능할까요? 29살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채널 정보에 들어가 보면 전수학강 사공 원장 출신 치과대학 정시입학 재학 중. 와, 그러니까 스펙이 지금 거의 메가스톤 이원준 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어떻게 이런 인생을 살게 됐는지 시청자분들 많이 궁금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이런 영상을 안 올린 건 학생들이 네. 유튜브를 통해서 그냥 정보만 얻고 빨리 공부하러 가길 바란 거예요. 저는 진짜 미미는 허수 채널이다? 아,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수험생활 자체가 힘들잖아요. 힘들 때 순간순간 어떤 좀 기쁨이 필요한데 순간순간의 기쁨? 아, 그렇죠. 왜냐하면 소확행이 필요한데 소확행을 할 수 있는 채널이다. 우리 자기소개도 한번 못했거든요. 네. 간단한 본인 소개할 수 있는 자기소개. 저는 그 치과대학에 지금 본과 2학년으로 재학 중이고 수능 미슐랭 채널을 운영 중이고 예전에는 학원도 하면서 최상위권 위주의 강사였습니다. 최상위권 위주의 강사? 그럼 어떤 과목을 가르치셨나요? 저는 수학을 가르쳤고요. 와! 진정한 방구석 현우진? 미슐랭님은 중고등학교 때는 좀 공부를 치는 사람이었습니까? 저는 우선 중학교 때는 전교생이 저희가 한 450명 정도 됐었는데 근데 그때 450명 중에 100등 안에 든 적이 두 번밖에 없어요. 아, 중학교 때는 뭐 그렇게 뭐 최상위권 성적은 절대 아니었다. 네네. 그러니까 어떤 소리까지 들었냐면 쟤는 4주 전부터 시험 준비를 하는데 1주 전부터 준비한 나보다 성적이 낮다고 뭐 이런 소리 들어가면서. 아, 이게 사실 노력하는 호수였군요. 노력하는 사실 최악인데. 그러니까 노력을 하면 올라야 되는데 사실상 이미 치타한테 쫓기고 있었다. 아, 아쉽네요. 중학교 때부터 뭔가 좋은 대학을 가고 싶긴 했는데 성적이 안 받쳐주는 거예요. 아, 중학교 때부터 일단 좋은 대학교 가고 싶은 마음은 있었군요. 아, 그렇죠. 이제 그 당시에 연세대학교를 갔는데 거기 세브란스 병원이 있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내가 연세대학교요? 네. 아, 이게 실수를 좀. 아, 그렇죠. 근데 그거를 보니까 내가 여기서 일을 하면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고등학교 때는 조금 더 성적이 올랐나요, 그럼? 아, 그렇죠. 이제 어쨌든 중학교 3학년 때 그렇게 학과 목표가 생기니까 좀 고등학교 1학년에 한 전교 70등으로 제가 입학을 했어요. 고 이때 전교 4등까지 올라갔어요. 고1 때 갑자기? 공부를 하면서 거의 씻지도 않고 공부를 했죠. 거의 씻지도 않고 공부를 했다? 네, 그래서 그 씻지 않으니까 피부병이 생기더라고요. 그 정도로 안 씻었다? 나는 과거에 더러웠다. 공부 방법도 중요하지만 네. 사실 양이 중요하거든요. 그쵸. 근데 저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교과서를 필사를 해요. 따라 써요. 왜냐면 수학은 개념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그냥 교과서를 5번을 썼어요. 수원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러니까 진짜 개념이 탄탄하니까 1등급이 네. 나와요. 근데 이제 N수생이 들어오고서부터는 이게 안 되는 양이 안 받쳐주니까 근데 저는 그래서 고3 때도 아 내가 공부 방법이 잘못돼서 계속 N수생한테 밀리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와서 깨달은 거는 네. 아 공부를 안 한 거구나 그냥 공부 경험만 그 수험생 커뮤니티에서 수학 공부법 이런 것만 아 커뮤어수를 실제로 느껴버렸다. 아, 제가 커뮤어수였으니까. 아, 그러니까 너무 또 방법에 치중하다 보니까 그 자기가 또 많이 치던 그 양은 또 예전에 비해서 안 나오면서 성적이 N수생 들어온 순간 바로 깨져버렸죠. 네. 그래서 혹시 최종 수능 성적이 공개가 됐나요? 수능 때 네. 중경의 시험 성적을 받았어요. 아, 수능 때는? 현역 수능 때는? 네네. 그러면 재수생 때는 원래 성적을 찾았습니까? 그러니까 재수 초반에 정신을 못 차렸어요. 네. 이제 막 노래방 다니고 쇼핑하러 동대문 가고 그랬죠. 쇼핑하러 동대문 가고 네. 안 씻던 수능 미슐랭이 갑자기 재수 때 동대문 가. 왜 못풀이죠 갑자기? 그때 이제 제 정말 좋아하는 여학생이 있다 보니까. 아, 똑같은 스토리네. 형님 똑같은 스토리네. 자,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러브 스토리의 종착점은 어디죠? 강대로 갔죠. 아, 서초 메가녀였는데 메가녀였구나. 아, 그럼 대성녀 또 사귀었나요? 수능 카사노바네. 수능 미슐랭이 아니라 거기서는 뭐 러브 스토리 없나요? 거기서는 이제 초반에 그런 헛짓거리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퇴원을 했고 이제는 내가 여기서 물러나면 인생이 망한다. 그렇죠. 재수 때 네. 근데 그때 되면 좀 현타 오는 기간이에요. 육모 전으로 해서 네. 네. 그래서 저는 정확하게 4월 11일에 들어가서부터 9월 모평 이후까지 네. 학원에 있는 누구랑도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부모님을 제외하고는
누구랑도 일부러 얘기를 안 했어요. 연락을 안 하고 공부만 오로지. 네. 아, 와. 그렇게 진짜 무건수행처럼 그러면 이제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혼잣말이 많아지거든요. 나랑 대화하고 맞아. 제스트 증상이야. 이제 그렇게 해서 했는데 9월에 진짜 수능을 잘 본 거예요. 한양대 의대권 정도? 와, 한양대 의대? 본인 그러면 2차 2013학년도에 붙은 대학교가? 고려대학교. 그래서 이제 고대 들어가자마자 다시 또 뭔가 연애에 그 불이 붙여서 이제 네. 무지성 이제 미팅이라든가 소개팅, MT, 세터 엄청난 거 축제 고대 다 즐겼습니까? 아니면은 과외를 하면서 돈을 벌었습니까? 과외 위주로 열심히 좀 했던 것 같아요. 어? 좀 짭짤한데? 이쪽 길을 좀 가야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 당시에도 그런 생각 조금은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어쨌든 수능에서 내가 원하는 성적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에 대한 아쉬움도 좀 있었고 원래 또 잘했으니까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될까?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군대를 간 거죠. 아 바로 군대 태클. 군대에서는 되게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제가 내린 결론은 수능 한 번 더 봐야겠다는 거. 아 역시나 났고 12월 말에 딱 군대 제대하고 몇 개월 한 1, 2개월 후에 바로 18 수능을 준비를 했죠. 저랑 또 제 마지막 수능. 그 당시 오버슈팅 지문. 오버슈팅 다 봤어요. 그때 이제 여성 문제를 틀렸고 네. 치과대학에 지원을 했고. 와,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치대로 가셨죠. 네. 현재 좀 치대 생활에 만족을 하십니까? 이제 본과 2학년인데. 저는 매우 만족합니다. 오. 치과 의사가 될 생각도 있다. 아, 그렇죠. 치과 의사도 너무 멋있는 직업을 생각하고. 자, 그러면 이전에 학원 원장까지 가셨다고 하는데 이 원장은 언제 하신 거예요, 그럼 도대체? 또 제가 과외를 또 많이 했어요. 그게 아 치대 또 무슨... 가서 또 과외를 또. 네, 이제 강민철 선생님은 전 현강을 들었었는데. 맞아요. 근데 강민철 선생님을 현강을 듣다 보니까 나도 저렇게 좀 카리스마 있게 많은 대중들을 휘어잡는 강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영향을 많이 줬구나. 네. 병행이 정말 쉽지 않았을 텐데 거의 잠을 잘 시간이 없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정도면 예과 때 방학을 즐겨본 어디를 간 적도 없고 와. 연애를 하긴 했구나. 아? 진짜 과외를 막 열몇 명을 하다 보니까 네. 이게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아 이거 어차피 계속 과외 수요는 많고 네. 학원을 차리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했죠. 와 직접 그래서 학원을 차렸고 그때 당시 제자들이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네. 와 진짜 강사처럼 진짜 열심히 강의를 해보니까 네. 좀 회의감이 들더라고요. 회의감 네네. 어떤 점에서 회의감이 들었냐면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이 노력이 네. 미래의 나를 진짜 위하는 건가? 강사 일 하면서? 네네, 그 돈은 벌고 많이 벌겠지만 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노력이 과연 많은 사람들의 기쁨을 준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삶의 패턴이 우선 주말은 없잖아요, 강사니까. 그쵸. 그래서 주말에 누구 만날 수도 없고 학교 공부를 또 해야 하잖아요. 유급을 당하면 안 되니까. 이야, 이거 진짜 20대를 그냥 꽉꽉 일로 채워서. 그쵸, 일로 채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학원을 해서 물론 과외 때도 의대를 네. 많이 보냈지만 학원 했을 때 네. 특히 애들이 되게 잘 됐어요. 성과가 네. 혹시 좀 뭐 이대를 몇 명 보냈다든가 이런 게 있을까요? 지금 계산해보면 10명은 넘는 것 같아요. 아이들도 원체도 잘한 것도 있지만 제가 잘나서라기보다는 그 학생들이 워낙 우수했어요. 스타트부터 이때 인재들이 훌륭했고 네네네. 어쨌든 치과의사도 되는 과정이고 강사도 해봤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그 스탠스가 되게 궁금하거든요. 우선은 저는 실제로 과외를 이제 어느 정도까지 받았냐면 거의 뭐 주 3회? 한 180 정도? 까지 제가 제의를 받아봤어요. 근데 제가 거절했거든요. 네. 저는 더 이상 뭔가를 가르치면서 그걸 통해서 돈을 벌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아 이제 강사 일에 대한 것은 더 이상 열망은 없다. 네. 오 그런 입장이시고. 네네. 근데 이제 수능 미슐랭이라는 채널이 탄생이 또 언제죠? 이때 또 야 이게 너무 많은 일을 하시다 보니까 일정이 헷갈리는데 이 시기가 일단은 그럼 강사 일을 관두고 시작하셨나요? 관두고 이제 그때 이미 돈은 충분히 벌었으니까 돈적으로 이제 뭘 추구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없었고 조금은 종교적인 이유가 좀 크죠. 그냥 일반적인 기독교인데 네. 저는 이제 실제로 그런 신이 있다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렇죠. 네. 유튜브를 시작해서 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게 어떤 그 종교적인 맥락과 좀 일치를 했군요. 딱 부합을 했군요. 제 영상들로 하여금 학생들이 강의 선택을 잘하고 네. 성적이 올라서 네. 그 영광을 신께 돌리는 게 아 근데 또 그런 의미로 매번 또 전 그 광고 수익을 제가 선정한 학생들한테 네. 패스를 그 전액 다 기부를 했죠. 패스 수익을 이거는 와 의미가 또 관련 콘텐츠로 그렇게 또 의미 있는 일을 한다는 게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게. 네. 일단은 수능 미슐랭님 채널을 잠깐 한번 여러분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한 초반부터 그
유튜브를 시작하셨는데 네. 이때 거의 뭐 워크맨에 환장했나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슈바 워크맨이야. 이 썸네일을 그대로 촬영을 했네요. 초보니까 제가 편집과 촬영을 전부 다 저 혼자 했는데 네. 제가 포토샵을 잘 못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냥 있는 양식을 써가지고 네네. 저렇게 만들고 사실 그 당시에 많은 저도 아마 비슷하게 좀 촬영을 했던 기억이 있고요. 네네. 그리고 첫 번째 영상으로는 아 유자랄이다 대한민국 수능인간 가장 큰 억으로 현우쌤의 유런 아 이거 유튜브 잘 안 해. 그리고 썸네일을 갑자기 거의 미소년에 지금 살이 한 이때보다 너무 많이 붙어가지고 네 안녕하세요. 야 이때는 웹드라마 주인공 같은 그 옆에서 한 조연 같은 그런 느낌?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카메라 앞에서 막 이렇게 하고 이런 게 아직까지도 좀 어색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그러면 본인 말고 좀 다른 뭐 이제 교재 리뷰를 해줄 수 있는 분을 좀 선발하고자 하는 지금 학생들도 있으니까 뭐 그런 생각도 있나요? 저는 이제 사실 수능 미슐랭이라는 게 예. 저는 저를 지칭한다는 게 좀 부담스럽고 아 오히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여러분도 저는 수능 미슐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신이 자신 있는 과목, 그 네.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받은 과목이 있고 네. 인강을 그걸 많이 들어보고 그랬다면 네. 저 대신 수능 미슐랭으로 뭐 바탐 수능 미슐랭, 수학 수능 미슐랭 이런 식으로 그분들이 수능 미슐랭이 될 거예요. 아마 그 장학생분들 중에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계속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좀 참여하는 그런 채널 좀 만들겠다. 네. 앞으로의 수능 미슐랭의 계획을 좀 들어봤습니다. 이 당시에 근데 네네. 카메라를 어디에 설치했죠? 카메라가 아마 책상 위에 있는 것 같은데? 아 맞아요 이렇게 책상에다가 책상 위에 있어 책상 위에 링 조명을 놓고 아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강사분들을 쭉 이제 리뷰하시고 네. 야 고2도 해주시네 네 근데 사실 네. 제가 너무 좀 아쉬운 게 예. 고1, 고2들을 위한 영상이 지금 12편이 있어요 12편이요? 국어 5탄, 수학 5탄, 영어 3탄 이렇게 다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지금 아무래도 지금 고3 선배분들이 급하니까 아 그 이후에 좀 풀고 싶어요 그러니까 7월 아 그렇지 그렇지 아 좋다 과목별 100점들 4명씩 모아가지고 와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고1 때 공부했고 내신 어떻게 했고 흔히 말해서 가성비가 진짜 떨어지는 그 영상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상 하나 제작하는데 진짜 많은 시간을 공들일 것 같은데 네네 야 이게 진짜 대단합니다 여기 힘을 이렇게까지 쏟으시는 게 정말 대단해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이 채널이 정말 저는 주목받아야 되는 채널이다 정말 이렇게까지 퍼주는 채널 없다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